시내버스 안이나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8명을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몰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치마 입은 여성 8명 몰래 촬영? 이거 뭐 어떤 사건인가요? 대학생입니다. 21살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서 시내버스 정류장 그리고 뭐 도로변을 돌아다니면서 8명의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것을 이제 12번 몰카를 찍었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는데요. 송 씨는 주로 무릎 위또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뭐 기소를 한것 같은데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재판 결과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은 치마가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남의 다리 몰래 찍었는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판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몰카범죄, 소위 몰카범죄인데요. 몰카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 부위가 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몰카를 찍은 거는 맞다. 몰래 찍은 것은 맞지만 그 여성의 전신을 찍었다. 그래서 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정도로 노출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그뭐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두고 촬영을 하기는 했지만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뭐 아리까리한데 이게 법 조항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흔히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 건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이 있습니다. 촬영 조항의 일부를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이게 좀뭐 너무 주관적이고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우리 뭐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꾸준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또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른 경위, 뭐 촬영 장소, 시간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8세 여고생을 야간에 버스에서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는 유죄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럼 무죄로 뭐한 사례도 따로 있나요, 이번 사례도 그렇고 무죄로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안에서 49건의 몰카를 촬영한 행위인데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따라 들어가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2016년에 뭐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또는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게 아니다. 그런 신체 부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그럼 찍는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데 성폭력 처벌법 말고 뭐 다른 걸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이런 물건 같은 거? 지금 현재로 다른 범죄 처벌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유독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뭐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게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빼버린다 이런 거를 언뜻 들수 있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빼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조사해서 뭐 편파 수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뭐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법조문을 개정하겠다는 논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온 나라가 몰카 포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처벌이 약한 것 같다 그러는데 좀뭐 어떻게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